안녕하세요. 잉여인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술관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 있는 미술관들은 개인적인 경험으로 제가 네덜란드에 있는 방고흐 미술관을 갔다가 크게 좀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줄이 일단 너무 길어요.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림은 저 끝에 있는데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미술관의 특징이 뭡니까? 그림을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하고 나서부터 한 번 정도 가서 보는 건 괜찮지만 제 개인적으로 최애 미술관은 절대 그런 곳은 꼽히지가 않았다. 약간 여기에 중점을 두고 싶고요. 뭐 그런 인상주의 화가를 보려면 저는 차라리 조금 더 소동네, 그러니까 관광지가 아닌 동네, 예를 들어서 뭐 인상주의 화가를 보고 싶다면 Kevin Globe Gallery and Museum에 가서 뭐 Glasgow Boys들의 명화를 본다던가, 아니면은 프라하에 있는 국립 미술관이 엄청 크고 되게 조용하거든요. 왜냐면 관광지는 프라 캐슬은 반대편에 있고 트램을 타고 한참 와야 돼요. 박물관을 가면은 사이드 작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 대표 작품들이 많았고, 그리고 숨겨진 보물, 뭐 쿠프카 같은 분들. 오늘관은 헨리 융스타드의 좋은 점은요, 올림픽 왕이었던, 황제였던 소냐 헨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남편분이 닐 온스타드라고 하거든요. 그 두 분의 성을 따서 헨리 온스타드라는 미술관을 오픈했어요. 60년대 지어진 건물인데 바우하우스에 그런 영감을 많이 받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을 좋아하고요. 디자인이나 건물 같은 경우도 펑키한 것도 많이 좋아하지만 바우하우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조금 더 간결하고 실용적인 그런 장인 정신이 깃든 아름다움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 곳은 헨리 온스타드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오슬로 버스터미널에 가서 60번을 타고 언덕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됩니다. 시스테포스는 정말 유명한 분들의 예술계통의 연예인들의 집합소라면 헨리 온스타드는 조금 더 정갈한 느낌입니다. 전 사실 이 엘리베이터 때문에 여기 옵니다. 브라질 아닙니까? 이 정도면?
우리는 지금 현에 포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포스의 뜻은 폭포라는 뜻입니다. 버스 앱 중에 브라카라는 앱을 통해서 170km에 1시간 반을 달려서 여기에 왔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거품이 일어난 물이 다리 반대편에서는 파란 물로 변합니다. 이건 30% 나게요. 오슬로보다 훨씬 싸요. 개인적으로 겨울이 더 예뻤던 것 같아요. 와, 미쳤네요, 진짜. 스팍스테드 공장을 위한 공장이었던 그 엔지니어들이 만든 기계입니다. 여기서 펄프를 풀렸다고 해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나오는 소리는 인스톨레이션이라고 해서 소리가 만든 쿠사마 야오의 피스 중에서 유럽에서 가장 큰 스컵츄. 그래서 여기 시스테포스에 오면은 결론은 겨울에도 와보고 여름에도 와봤는데 겨울이 확실히 더 예쁩니다. 이게 속도나 양, 물의 양이 겨울에 훨씬 더 많고 이게 눈이 쌓이면서 더 신비롭게 느껴져요. 그 트위스트 갤러리나 이런 쪽이. 근데 물과 관련된 그런 조각들은 물을 빼놓고 전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겨울에 그거를 보기 위해서 여름에 오는 거는 좋습니다.
지금 쌈비카 시청까지 걸어갈래요. 개인적으로 여기 시청 건물이 되게 특이합니다. 약간 아르무보 양식도 있고요. 맥킨토시의 영향을 받은 것 같기도 하면서 약간 나치시대 전후의 독일 건축 양식도 보입니다. 되게 펑키하게 잘 믹스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1차, 2차 세계대전 사이에 그 유토피아적인 그런 스타일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폭포수까지 되게 디스토피아적이에요. 특이하죠?